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설득을 잘하려면 문자를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요, 날아갑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얘기했을 때 좀 돌았으면 했나 안 했나? 남녀가 데이트를 해도요, 3시간을 막 얘기를 해도 막상 집에 돌아가면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사람이 뿌렸던 향수 냄새라든가 뭐 옷차림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봤던 영화 뭐 이런 정도만 기억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말은 찰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아시죠? 하지만 활자는, 문자는, 이메일은 증거 자료가 될 정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호감을 가지려면 문자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나중에 설득을 할 때도 문자를 많이 보내놓으면 증거 자료가 돼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자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자의 힘입니다. 그럼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좀 사귀고 싶은 분에게 꾸준하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단체 문자로 시스템화돼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인터넷에는 한 뭐 몇만 원 정도만 내면 회원 가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약 문자를 발송하거나 그림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엑셀로 정리를 하면 100통의 문자가 나가더라도 앞에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마치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것처럼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 문자의 장점은요. 생일날 문자 발송하기가 좋다는 거죠. 하루 날 잡아서 또는 수시로 어떤 사람의 생일을 알게 됐을 때 문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맺기를 하면 거기에 또 구글 일정 관리에 연동을 시키면 생일날이 되면 미리 이렇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란에 그 사람의 생일이 기록되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매일매일 보내는 게 귀찮으니까 쭉 카렌다를 펼치면 누가 언제 생일인지를 쭉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네이트온이라든가 스카이프 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메모해뒀다가 하루 날 잡아서 1년치를 다 입력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날 12시 또는 1시에 해놓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생일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생일날 문자 받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호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뭐 날씨가 갑자기 급변한다든가 뭐 좋은 소식이 있다든가 했을 때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자기 지인들에게 문자를 아침 8시에 발송을 합니다. 뭐 기상해가지고 딱 일기예보를 보면 나오잖아요. 우산 꼭 챙기세요.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특보사항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평소에 문자 관리가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SNS를 이용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카카오톡.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 근데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카오톡의 장점은 첫 번째, 단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룹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공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팅을 불러들여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그 자료들을 무료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영상이라든가 음악,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재밌는 뭐 동영상이나 글들을 주변 분들에게 마구게 보내게 됩니다. 나름 괜찮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유머를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이것이 다 무료라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오디오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찍어서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다음에 제가 꼭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기억해주세요. 제가 꼭 대접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건요. 프레젠스 기능이라고 해서 수신 확인입니다.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물론 뭐 일반 문자도 유료로 해서 수신이 되면 이렇게 리턴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귀찮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은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카카오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읽었으면 옆에 있는 일자가 사라집니다. 안 읽었으면 그 일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안 했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되겠죠. 제가 일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셨네요.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체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효용성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서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꺼내십시오. 제가 문장을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정말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름을 쓰십시오. 누구누구 선생님 또는 누구누구님 또는 친구도 좋습니다. 누구누구야 또는 동생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실제로 그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본인 이름 땡땡땡 올림. 이 문자 하나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았고요. 기쁨을 찾았고 저에게 고맙다는 이메일 문자를 많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문자를 이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요.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내가 원할 때 설득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